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과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이 지나는 망원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이 서교동 다세대 주택 인근에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호재가 있죠? 네, 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은 각종 호재를 좀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개발의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 환경 및 기반 시설을 확충으로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6호선 이 합정역에서 이 망원역에 이르는 지역을 주거와 상업 또 업무 시설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망원역 인근의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교동의 또 다른 자랑, 바로 녹지 환경인데요. 망원 한강공원과 난지 한강공원, 하늘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한강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을 통해 복잡한 도심 속 산책과 힐링이 가능한 서교동입니다.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옆에 위치한 서교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풍부한 거주 수요로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포구 서교동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뭐이 망원역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참 거주 환경도 그렇고 좋은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밑그림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서교동의 주택,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원역에서 도보 약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대지 면적과 시세 면적을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지 면적이 18.64평방미터입니다. 또 시세 면적이 64.6평방미터로 구평수로 얘기하자면 약한 18평에서 한 19평 시세 면적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층수는 지상 1층, 6층 중에 이제 4층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조 자체는 방 하나, 거실, 욕실, 주방, 드레스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실사용 면적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게 거실형 원룸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좀될 수가 있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 이게 하나의 좀 트렌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안방, 또 넓은 거실, 또 넓은 주방을 두는 것이 요새 젊은층들의 상당히 좀 뭐랄까 트렌디한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트렌드에 따라간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이 드레스룸 구조를 별도로 놔서 상당히 좀 세련되게 만들었고,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비싼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은 올해 이제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준공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보죠. 네, 본 물건의 좀 특징은 상당히 좀 대리석 자체가 외관이 상당히 좀 특색이 있죠. 상당히 좀 밝은 세련된 구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옷선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고급집니다. 그 상당히 좀 제가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당히 좀 놀랄 정도로 세련된 인테리어 좀 꾸며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형 거실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안방, 그 안에다가 또 드레스룸 구조를 슬라이딩 도어 구조로 좀 놨고요. 또 하나는 거실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좀 빠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것만큼 주방 자체도
과거 같은 경우는 토론 구조 같은 경우는 주방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놨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방 자체도 상당히 좀 넓게 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지게 좀 들어갔습니다. 뭐 LG 오브제 냉장고, 냉동고를 같이 쓸 수 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세탁기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쌍으로 좀 놨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거기에 또 에어컨이 두 대 들어가고요. 또 공기청정기를 탑재를 했고 또 힌펠 전열 교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세련된 것의 인테리어를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고객분들마다 상당히 좀 고급지다,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실상 면적이 64제곱으로 널찍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실도 넓게 나왔죠. 주방도 시원한 공간 아주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 공간을 채워가는 옵션들도 대단히 좋습니다. 뭐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까지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챙겨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교동 주택, 여기 입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주변의 개발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이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본물건 같은 경우는 망원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게 상암 DMC하고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의 수요층, 즉 젊은 수요층들이 이쪽 지역 주변 지역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세라든가 반전세라든가 이런 어떤 수요 구조들이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망원역 바로 밑에가 이제 합정이라든가 홍대 입구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쪽 주변 지역의 대학가 수요층에 대한 학생 수요층도 상당히 좀 풍부하게 포진되어져 있는 것이 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강변북로라든가 또 내부순환로가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교통구조도 상당히 좀 원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이 이쪽에도 한강이 바로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산책로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의 초중고입니다. 이 홍대 부속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수요층들도 상당히 두텁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암 DMC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하늘공원이라든가 한강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잘 포진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망리단길이라든가 경의섭숲길 등 문화 및 생활 시설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 등 개발 지역도로 좀 포진되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뭐랄까요? 그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 쪽으로 해서는 많은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끔 현재 지금 추진 계획 단계들이 다 잡혀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서부 광역철도가 홍대 입구역 쪽 라인으로 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교통에 따른 어떤 개발 호재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양한 호재를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그 또 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그 수요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뭐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매매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구 서교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 초역세권의 주택이라는 점 말씀드렸죠. 입지 여건 빠짐없이 너무나 훌륭하고요. 여기에다가 주변에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 챙겨드렸는데 가격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포인트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순환도와 강변문로 등 사탕팔달의 교통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5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 임대가, 즉 전세가는 한 4억 9천 전이면 안정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4천만 원 정도면 투자금 대비해서 좋은 가격대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다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사통 팔달의 교통망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고요. 또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즉 잠재적인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보 횡단성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